MBC 창사 60주년 특별 기획 유행가 시대를 노래하다. 김수철 씨요. 우리 젊은이들의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요즘 김수철 씨 팬이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젊은 층에서도 많이 찾으시고요. 요즘은 중년 분들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귀엽고 노래 잘 부른다고 생각해요. 네, 쇼스타 24시. 바로 이 무대 오늘의 주인공 김수철 씨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반응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84년도의 새로운 스타. 저 외로운 뿔 대한경 너머로 무한한 음악의 세계를 바라보는 노래하는 작은 거인 김수철. 바로 그 이의 시간입니다. 1984년 작은 거인 김수철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앨범 전곡을 본인이 작사 작곡하는 대단한 재능을 보여줬죠. 그런 싱어송라이터 김수철이 남에게 노랫말을 맡긴 두 곡이 있습니다. 하나는 송골매의 모두 다 사랑하리라는 곡이고 또 하나는 오늘 소개해드릴 유행가 영원한 청춘 예찬가 젊은 그대입니다. 영화 고래사냥에 방황하는 대학생 병태로 출연하면서 김수철은 그야말로 청춘의 아이콘이 되는데요. 그때 청춘을 노래하는 곡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김수철은 당시 유명했던 극작가 안양자에게 젊은이들의 패기를 대변할 수 있는 좋은 노랫말을 써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가사에서 영감을 받아 흥겨운 락 리듬의 곡을 만듭니다. 곡이 울려 퍼지면 그때나 지금이나 떼창이 이어지는 김수철의 젊은 그대는 이렇게 탄생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가 벌어진 날에도 엄청난 인파의 붉은 악마가 이 곡을 목청 높여 부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젊은 그대는 시대를 초월하며 청춘의 찬가로 자리 잡아왔는데요. 낭만적이었던 1980년 대학 캠퍼스와 지금의 청춘이 마주한 현실은 또 많이 다르겠죠? 젊음은 사랑스럽고 또 태양 같은 거라는 이 노래의 주장이 요즘 청춘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궁금하네요. 김수철입니다. 젊은 그대. 벌판으로 달려가자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보석보다 찬란한 무지개가 살고 있는 저 언덕 너머 내일의 희망이 우리를 부른다 MBC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유행가 시대를 노래하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임진모였습니다. 숨결이 살고 있는